2018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, 일과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시민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. 희망과 각오를 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시민들을 김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동자. 가슴엔 새 명찰을 달고 아직 낯선 사무실을 총총히 오가는 발걸음. 26, 생애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입니다. 굉장히 설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도 들지만 제가 그동안 바래왔던 은행인 만큼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년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청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월급이 올라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.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던데 원래 독립하고 싶었는데 더 빠르게 모으게 돼서 독립을 더 빨리 할게 돼 그래서 기쁜 것 같아요. 푸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새해 첫 입영 장병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 앞에 우뚝 섰습니다. 새해 이렇게 입영하니까 좀 얼떨떨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갔다가 전역하고 싶습니다. 모두가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지만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와 2018년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. 2개월 시한부 암 환자였던 이 대학생은 1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. 살았다는 그 안도감,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. 그냥 딱 눈 뜨면 그냥 좋아요. 살아있는 것도 좋고 그런 혹이 몸에 없는 것도 좋고. 처음에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새해. 시민들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